네 가지를 예상할게요. 원래는 항상 두 가지 내지 세 가지 했었거든요. 예상되는 티어, 그리고 받은 카드. 받은 카드 예상되는 티어, 그리고 원래 세 개 했던 게 전설 무기라든지 퀘스트라든지 이렇게 평가했었는데 이번에는 네 개로 평가할게요. 받은 카드, 예상되는 티어, 그리고 받은 전설 하수인, 받은 전설 주문, 이렇게 네 가지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렵다. 자, 드루이드. 딴 덱 좀 한번 볼게요. 잠시. 아, 딴 덱 좀 보자. 드루이드 받은 카드, 아, 제가 여기서 그럼 이건 확실히 할게요. 여기서 받은 카드는 전설 두 개 빼고입니다. 확실히 합시다. 전설 두 개 빼고입니다. 이러면 확실하죠. 전설 두 개 빼고 나머지 받은 카드, 전설 두 개 레이팅, 그 다음에 예상되는 티어, 이렇게 합니다. 받은 카드, 받은 카드 중, 받은 카드 중, 전설 주문 중. 전설 하수인 상. 예상되는 티어 상. 자, 사냥꾼. 받은 카드 하. 받은 카드 하. 전설 주문. 와, 이게 진짜 어려워. 이거는 존나 역배야. 존나 좋거나 존나 나쁘거나요. 알량꾼을 뛰어넘거나 소집전사의 한계에 그치거나. 붐주카포 하. 플라크 하. 예상되는 티어 중. 그래도 수요가 있을 겁니다. 왜냐면 양꾼이 지금 메타에 워낙 좋기 때문에 그래도 수요는 있을 겁니다. 하... 병신 이거. 아, 욕설 오늘 너무 많이 해서 죄송합니다. 법사 하, 받은 카드 하. 루나의 휴대용 우주 하. 루나 중. 예상되는 티어 하. 성기사. 받은 카드 중. 한고르의 끝없는 군대 하. 칸고르 중. 와, 끝없는 군대 하 좋은데 칸고르 중 주는 거 이거 십도박인데. 칸고르 중. 예상되는 티어 예상되는 티어 중. 적어도 중. 상은 모르겠다. 지금 홀수 기사만큼 셀 수 있을까? 이렇게. 아, 근데 홀수 기사 막는 덱이 많이 안 나오긴 했어. 이번 확장팩은 콤보 카드랑 컨트롤 카드가 많이 나왔어. 아. 사제 받은 카드 중. 받은 카드 중.
복제품 전시관 하. 제레크 하. 상이 짜다고요? 지금까지 상이 두 개밖에 없네요. 저는 근데 이번 확장팩 솔직히 카드 전체적으로 약한 것 같아요. 이거 상이 적은 게 맞는 거야. 나 상 많이 안 줄 거예요. 티어는 이거 진짜 큰 도박이다. 큰 도박 갑니다. 예상된 티어는 상 중하하상. 왜냐하면 사제는 지가 받은 카드보다 남이 받은 카드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게 뭐 사적 뭐 이런 게 아니라 남의 메타가 더 중요해. 컨사제한테 잡아먹히는 메타인가? OTK 사제를 할 수 있는 메타인가? 이게 더 중요하거든요. 얘가 받은 카드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메타가 천정 내열을 할 수 있는가? 지금 메타가 OTK 벨렌을 할 수 있는가? 지금 메타가 컨 사제를 했을 때 어그로가 많은가?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사적 이야기가 아니더라도 그렇다는 거지. 오케이? 보적 받은 카드 받은 카드 저는 첩보 저평가했었죠. 받은 카드 하. 아 이게 하면 성기사랑 사제 중중계 좀 받은 카드 하. 마이라의 불안정한 원소. 제가 지금 주문을 제일 먼저 하고 있죠. 항상 주문 다음에 전설하고 있지. 마이라의 불안정한 원소 중 마이라 하. 예상되는 티어 예상되는 티어 중 최하는 없어요. 셋 중 하나입니다. 자 받은 카드 받은 카드 상. 나 천둥불꽃 솔직히 바꾸고 싶다. 카평 너무 늦어가지고 구질구질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천둥불꽃 생각해보니까 쓸 것 같긴 한데 받은 카드 상. 유레카랑 폭풍추적자랑 천둥불 천둥불꽃망으로 상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유레카 때문에. 노루는 근데 왜 받은 카드가 중이냐고요? 이 사람들 이거 노루는 제가 아까 얘네 셋을 저평가했잖아요. 그게 제일 커. 노루 중은 얘랑 얘가 평균을 중으로 맞춰주고 있는 거고 얘랑 얘가 평균을 깎아먹고 있어요. 그래서 중. 둘다 상. 주문하. 전설상. 그러니까 엘렉트라상. 예상되는 티어. 와 씨발 이게 굉장히 어렵네. 줄사가 진짜 말도 안 되게 개센 덱이 될 수도 있고 말도 안 되게 개약한 덱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 술사랑 사제를 둘 다 상 주는 거는 조금. 술사랑 사제를 둘 다 상 주는 건 말이 안 되는 게 술사가 세면 사제가 당연히 더 셀 거고 사제가 충분히 약하면 술사가 셀 거야. 둘 다 상인 메타가. 예. 근데 내 마음은 상을 주고 싶거든요 지금 술사한테. 이건 내 개인적인 그건가? 내 상을 세 개 준다고. 근데 주술사한테. 나 이거 너무 주술사 플레이 아닌가? 제가 원래 주술사를 좋아하긴 하거든요. 원래부터 두억신이 이전에도 저 원래 옛날에도 아 윤회술사 진짜 좋아했고
빅술사도 참 좋아했고. 아, 자, 주술사를 전체적으로 좋아해가지고 저 심랄 때도 줄사 잘해, 줄사 좋아했거든요. 토템 술사도 좋아했고. 아, 심지어 와우 본캐도, 와우 본캐도 그거거든. 주술사거든. 고술이거든요. 아, 원래 전사가 본캐였는데 고술이 템랩이 제일 높아가지고 전사보다 고술이 WCL이 더 높아. 뭐야, 하여튼. 아,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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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하상상! 와, 주술사 너무 점수 후하게 줬다, 이거. 파란색 아니었으면 중하, 중상이었을 텐데. 얘 너무 역배였다, 주술사. 아, 너무 역배였다, 정하나. 흑마 받은 카드 상. 전설 주문 영혼관 상. 아, 중. 아니야, 상.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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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 상. 모리건 하. 예상되는 티어 중. 상상하중. 전사. 전사 받은 카드 중. 붐지옥 함선 중. 박사붐 중. 와씨, 전사가 제일 어려워. 맞추기는 전사가 제일 어렵네. 이거는 내가 제 의식적으로 안전빵을 하게 돼요. 전사는 내 의식적으로 안전빵을 하게 돼. 너무 카드들이 다 애매해서. 예상되는 티어 중. 중중중중. 그러면 내가 지금 상을 뭐 줬죠? 예상되는 티어를? 드루, 사제, 술사. 드루, 사제, 술사, 상. 양꾼, 성기사, 도적, 흥화, 전사, 중. 하를 법사 하나 줬네. 아, 법사가 하일까? 법사가 하일까? 이렇게 콤보덱이 많은데 템포 법사 씹떡상하지 않을까? 아, 이거 솔직히 컨법이 아니라 템법이 씹떡상하는 각인데, 솔직히. 하하하, 번복하지 않겠습니다. 번복하지 않겠습니다. 이 정도까지 하고 좀 예상되는 덱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자면, 저는 처음부터 말했지만 드루이드는 나무정령 토큰이랑 토큰이 약간 좀 양립할 것 같고, 초반에. 메카 크툰도 꽤 좋을 것 같고요. 말리드루가 진짜 좋을 것 같고, 빅드루도 꽤 좋을 예정이라고 생각해요. 드루는 진짜 그냥 다 좋을 거예요. 확장팩 그 자체 평가요? 이거 직업평가 다 한 다음에 하겠습니다. 사냥꾼은 제 생각에 계속 알 뜯어먹어야 될 것 같아요. 붐주카포가 관건이야. 솔직히 붐주카포는 내가 틀렸으면 좋겠어요. 알과 소집량이 공존했으면 좋겠어, 솔직히. 내 생각, 저는 양꾼 꽤 좋아하거든요. 붐주카포가 내 예상이 틀렸으면 좋겠어. 상이었으면 좋겠어. 근데 이상하게 제가 양꾼 카평은 꽤 잘 맞추거든요. 양꾼 카평 꽤 잘 맞춰요. 진짜 못 맞췄을 때도 양꾼은 나름 잘 맞췄어요. 제가 가장 못 맞춘 확장팩이 운고로인데, 운고로랑 어랑기 때 많이 못 맞췄어요. 그때도 꽤 맞췄어, 양꾼은. 부족하면 별로 안 좋을 것 같아요. 그 샐러드는 주술사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술사 뽕이 좀 있다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그 샐러드는 주술사고. 하, 플라크 병신 이거. 욕설 안 할 수가 없네. 양꾼은 그래도 알량의 수요가 있을 거고,
붐주 카포가 좋다면 소집량과 알량이 같이 어느 정도 같이 가지 않을까. 마법사는 진짜 템버밖에 없어 이제. 루나까지도 꽤 들어갈 것 같아. 진짜 템버밖에 없어. 지금 보면 OTK 밀어준 게 엄청 많거든요. OTK 밀어준 게 엄청 콤보덱이 엄청 많아요. 템버 분명히 상 떡상합니다. 제가 템버 생각 안 하고 실수로 하 줬는데 아 후회된다. 아하 씨발 전사랑 도적 줄 걸. 아 여하튼 근데 마법사는 템버 꽤 좋을 겁니다. 성기사는 어그로 카운터일 거예요. 기계덱도 어그로 카운터. 홀수 성기사도 어저거. 둘 다 어그로 잡아먹는. 그냥 성기사가 어그로의 뭐랄까요, 어그로의 약간 좀 종결자가 되지 않을까. 바꿀게 주지 마세요. 상관없어. 사제는 자기만의 독창적인 새로운 덱들을 많이 만들 수 있다라는 게 좀 고무적이고. 사제 저는 퀘스트도 좋을 것 같고 컨트롤도 좋을 것 같고 OTK도 하다못해 이것 때문에 꽤 세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죽음의 인도자가 꽤 많은 걸 세지게 했어요. 이게 예를 들어서 탈로스랑 전리품 수집가 두 개 넣고서 이걸 하면 덱 압축이 굉장히 많이 되죠. 그래서 사제는 그런 면에서 꽤 고무적인 것 같고 천정내열도 얼마나 셀지 모르겠는데 연구하신 분들이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도적이 진짜 밀어준 게 많죠. 첩보덱, 토깽이덱, 마이라 왕파덱, 이렇게 두 개 쓰는 원턴킬덱 진짜 밀어준 게 많은데 현실적으로 좋은 덱은 홀도시랑 왕파랑 간간이 나오는 미라클. OTK랑 퀘스트는 잘 모르겠어요. 퀘스트는 살아남을 수 있어. 왜냐면 메타가 저는 컨트롤 메타 컨트롤 OTK 메타가 될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퀘스트는 살아남을 수 있는데 미라클도 그래서 살아남을 수 있고 왕파도 그래서 살아남을 수 있고. 근데 OTK는 잘 모르겠어요. 스스로 OTK라는 건 잘 모르겠어요. 스스로 OTK를 하는 거는 잘 모르겠고 이거 너무 콤보가 많이 필요해요. 무기 파괴도 안 당해야 되고. 주술사는 부엌신이가 여전히 꽤 셀 것 같다고 생각이 되고요. 미드레인지도 꽤 셀 것 같고요. 미드레인지 두억신이 천둥불꽃을 사용해서 중반 타이밍 버텨주면서 미드레인지 아까 그 오메가 수호자랑 그리고 그 은신 카드 해가지고 두억신이를 필드 후반 피니셔로 쓰는 미드레인지 주술사 구리다며. 아 후회됩니다. 지금 번복이 안되니까 씨발. 여하튼 그래서 그런게 저는 좋을까 생각해요. 두억신이도 좋을거고 미드레인지도 좋을거고 빅술사도 좋을까 생각해. 개인적으로 제가 밀고인건 빅술사예요. 빅술사가 좋을까 생각해. OTK는 너무 쓰쓰쓰야. OTK는 다시 한번 설명드리자면 선구자로 스톰서지를 1로 만든 다음에 두번 줄여서 선구자 유레카를 하면 말리고스가 두개 나가요. 그 다음에 1마나 주면 3개 쓰는거거든요.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장 콤보 플러스 사전 작업 두 장 선구자 그럼 원턴킬인데 이게 제가 볼 때 도적보단 좋아요. 도적보단 원턴킬이 좋고 그리고 말리고스를 유레카로 낼 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어서 풀룹이랑 반대야. 풀룹은 말리를 던지고 이후 사코가 있는 건데 이거는 뭐가 되냐면 유레카를 한 다음에 번폭이 돼. 그런 식의 플레이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생각보다 말리고스 술사도 연구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드루이드만큼이나 꽤 괜찮다고 생각해요. 이게 도적 말리고스는 좀 연구가치 없다고 생각하는데 술사는 있다 생각해요. 그래서 술사 덱리스는 그 정도가 다 할만하다 생각해요. 어그로는 잘 모르겠어. 알렉트라 스톰 서지스는 어그로나 아까 제가 그 하리보 덱 그거 어디 그 인터넷에서 찾긴 했는데 솔직히 그렇게 말되는 것 같진 않고. 흑마는 큐브가 그대로 세겠죠. OTK 덱이 그렇게 기승부리면 큐브는 안 셀 수가 없어. 그대로 유지해도 셀 수도 있습니다. 흑마는 보통 카드 한 장 안 바꾸고서 그대로 센 진짜 미친놈들이 있거든요.
그런 덱 중에 하나 될 수 있고, 짝수도 여전히 쓸 걸 생각하고, 홀짝은 약해질 수가 없는 게 지금 거의 유일한 어그로 축이에요, 홀짝이. 그리고 위니응마 세질 거고, 커능마가 한 축을 차지할 겁니다. 센진 모르겠고. 그 우막이 쓰는 커능마가 한 축을 차지할 겁니다. 이렇게 혼돈의 메타에서는 그런 덱들이 안 나오지는 않을 거예요. 그리고 전사 홀수박미를 개인적으로 밀고 있는데 탈진 전사도 연구관에서 있을 거고요. 제 개인적으로 제일 기대된 건 소집 전사긴 합니다. 붐족함선 한 장 때문에라도 소집 전사가 좀 기대돼요. 홀수박미는 일단 좋은 것 같아요. 홀수박미 좋은 것 같고, 탈진 전사는 이거 하나 받았고, 소집 전사 받았고, 전사는 전체적으로 지금 한 장씩 좀 아쉬운 것들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하위권에서 중위권까지 올라오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생각입니다. 이번 확장팩 평가를 해달라 그랬는데, 이번 확장팩은 개인적으로는 솔직히 카드들이 실망을 많이 했어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센 게 별로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지 센 덱들이 별로 없고, 단지 새로운 덱을 만들 수 있는 시도를 많이 시켜줬어요. 이런 것도 해봐 그런 것들이 좀 많았어요. 그래서 저는 그게 좀 뭐랄까요, 그게 좀 고무적인 것 같아요. 에, 이런 것도 해봐 저런 것도 해봐라는 거를 이렇게 시키는 게 저는 고무적인 것 같고, 오늘 정말 힘들었습니다. 내일 여러분들 인벤 오시는 분들 몇 분이나 계신지 모르겠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자리를 지켜주셨던 수많은 여러분들 정말 감사하고, 도네이션 하셨던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도네이션 하셨던 분들은 제가 나중에 이거 트입 이거 따가지고 뭐 디스코드나 아니면 뭐 모레 방송이라든지 이럴 때 켜서 감사하다고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재밌었는지 모르겠어요. 항상 할 때마다 부담이 많이 돼. 이게 재미있어야 되는데 재미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참 힘드네요 여러분들. 아, 여러분 오늘 방송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지금까지 레니어였습니다.